오늘은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활성산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활성산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요. 활성산소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특히 암, 고혈압, 당뇨, 각종 염증 등등 엄청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요, 저는 이 활성산소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생체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해독을 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 독성 물질 해독하는 거, 뭘 없애는 거냐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활성산소, 말 그대로. 산소는 산소인데, 활성되어진 산소는 뭐고, 활성 안 되어진 산소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산소부터 뭔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건데요. N2는 전혀 사람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소는 과자 봉지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과자하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소를 충진한 과자 이러면은 이제 맛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는, 즉 질소는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소는 반응한다. 그런데 활성산소라는 놈은 이런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강하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남을 분해를 시켜버리는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활성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해볼게요. 산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태울 때도 사용되어지고, 불, 나무를, 장작불을 필때 산소가 사용이 되어지죠. 이 정도로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쓰고 있는 것 중에 락스라고 들어보셨죠? 락스 속에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산소 원자 한 개가 들어있는데, 그 락스로부터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화장실 청소를 할때그 벽에 붙어있는 각종 물질을 분해를 시켜버리는, 심지어는 락스 물에다가 옷을 담가 놓으면 옷이 탈색이 되어져 버리죠. 그건 뭐냐면 이 락스 성분에 들어있는 산소가, 즉 색깔을 띠는 분자를 분해를 시켜버린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활성산소인 겁니다. 그런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활성산소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라는 건데요. 활성산소는요, 이런 세포 에서 발생되어진다. 세포를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세포가 우리 몸속에 수십조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곳은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속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안쪽 여기에서 활성산소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활성산소 발생량은 우리가 호흡하는 총량의 5% 정도가 발생한다. 하루에 인간이 발생시키는,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요, 16kg 정도 되고, 16kg에 5%는 8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800g 정도 발생한다. 락스. 이런 것들이 800g이 우리 몸에서 매일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엉망되겠죠. 그만큼 무서운 독성 물질이 바로 이 활성산소이다. 자, 이러한 활성산소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거 어떻게 없앨까요? 라는 겁니다.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이 활성산소가 어떤 놈이냐라는 건데, 결국은요, 활성산소, 일반적인 산소가 전자를 잃어버린 놈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적당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산소가 전자가 한 개가 없어져 버리면 반응성이 뛰어난 산소가 된다. 또는 전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어 버리면 또 반응성을 높인다. 그래서 전자가 너무 많아지거나 전자가 너무 줄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자가 부족하거나 또는 전자가 남아있으니까 전자를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죠. 몸속에다가 전자를 공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이너스 이온 공기다. 공기 중에 전자가 떠다닙니다. 그런 전자를 우리 몸속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넣어주는 방법, 그걸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들어있는 전자,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 비밀을 술꾼들은 알고 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물이 콸콸 흐르고 산들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술잔을 하염없이 비우게 된다는 것을. 서울에서 마시는 거 어떤 그 술량하고 여기 이렇게 산에서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3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비밀스런 존재가 술꾼들을 이토록 과음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호리고치 병원을 찾아 시곡구 북단 다카마츠 시에 있는 이 병원은 음이온, 즉 마이너스 이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청정한 자연 속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음이온을 기계적으로 발생시켜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인데, 당뇨병과 각종 암 치료에 음이온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오니시 노부이코 씨가 흔쾌히 나서주었다. 술과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왜 냇가에서 술 드시는 것을 그토록 즐겼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물가에 앉아 고기를 구우면서 과음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비밀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오니시 씨는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은 상태였다. 고기를 열 저름이나 먹었을까? 그리고 맥주는 세 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술과 고기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오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폭포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입방센티미터당 만 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오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해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오니시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돼버린 적혈구.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먼저 가세산소 소화するためにはですね 마이너스 이온 以外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ますね 가세산소 소화するものは 電子なんですね 마이너스 이온 電子が 가세산소 소화するわけですね 자, 전자 구경 잘 하셨나요? 영상에서 보시면 적혈구가 이렇게 뭉친다. 이게 원래는요, 적혈구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엉겨붙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산화가 되어지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어지면 얘네들이 서로 엉겨붙게 된다, 서로 잡아당기게 된다. 이러면 이제 혈액순환에 장애를 입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이온 공기를 통해서 전자를 집어넣어주면 떨어지더라. 이게 실험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전자가 들어가서 뭉친 적혈구를 띄워주니까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고 산소가 내 몸에 공급이 잘 되어지고 또 뇌에도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니까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올라간다. 호르몬 분비가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전자를 이 활성산소가 많이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물질이 많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몸에서 전자를 자꾸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노화가 되어진다. 결국 항산화를 잘 시키면 항노화가 되어진다. 노화되는 것이 좀 더 천천히 가게 할 수 있다. 항산화시키는 물질들을 내 몸속에다 많이 넣어주면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이온 공기를 숨을 많이 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먹을 수 있는 항산화제 이런 것을 이제 알려드린다. 먹기만 해도 전자가 내 몸속에 쑥쑥쑥 들어오는 거 뭘까요? 네, 비타민C, 비타민E, 글루타치온 이거 전부 다 먹어주면 먹어줄수록 항산화를 시켜준다.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이 비타민C 분자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이 비타민C로부터 수소 H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부터 전자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E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루타치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감당 못하게 되어지면 미토콘드리아 DNA가 파괴가 되어지고 그 파괴로 인해서 에너지 생성 능력이 부족해지고 에너지가 덜 생기니까 체온이 떨어지죠. 그래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암세포가 점점 더 커진다 라는 게 암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입니다. 암이 걱정되시는 분, 자, 마이너스 이온 공기를 집안에서 항상 숨쉬고 살아라. 그 다음에 항산화제를 열심히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좀 전에 음이온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음이온이라고 말로만 들었지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면 무엇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뭐 유사과학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뚜렷하게 기능이나 효과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음이온이 어디 있느냐, 보통 샤워기에서 3000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습기에서는 250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에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공기를 굉장히 맑게 해주고 음이온이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샤워기에도 나온다, 가습기에서도 나온다, 산에 가도 나온다, 지하철에는 제로다, 버스 속 제로다, 여러분 집안에 제로다. 예, 제로입니다. 활성산소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전자파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음이온에 반대되는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숫자를 재봤는데 몇 개가 나오냐면 3000개, 2000개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잎이 넓은 나무에 물을 많이 주고 물을 증발을 시키는 나무가 많이 있으면 집안에 음이온을 잘 만들 수가 있고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것도 잘 안 되시면 음이온 발생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골라서 집안에다가 넣어놔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활성산소 때문에 적혈구가 엉겨붙는다, 그걸 띄워주는 것이 음이온 전자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넣어주면 활성산소도 안정화가 되고 적혈구도 붙어있는 것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여기서 도대체 활성산소 얘긴 많이 들어봤는데 활성산소가 뭐냐, 이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요. 우리 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숨만 쉬면 생기죠. 내가 섭취한 음식물은 혈관을 타고 세포로 흡수되는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해 ATP라는 생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약 5% 정도의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하는데 과다할 경우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자,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라는 건데 항산화제를 먹어라.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도 글루타치온도 만들고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서 항산화, 즉 활성산소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을 많이 집어넣어 주자. 그게 뭐냐면 전자입니다. 그래서 항산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전자를 공급을 하는 물질이다. 외부에서 아예 전자를 넣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넣어주느냐? 산 속에서도 넣어준다. 집에 샤워기에도 넣어준다. 가습기에서도 또 나온다. 그 다음에 뭐 폭포수에서도 나온다. 아니면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라고 하는 것을 집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런 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영양제를 또는 뭐 항산화제를 또 먹고 있는데 그거 비타민C, 글루타치온, 코큐텐, 비타민E, 알파리포산 이런 것들이 항산화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자들을 모아놓고 보면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항산화를 시켜줍니다. 글루타치온, 비타민C, 알파리포산, 비타민E, 코큐텐 얘네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활성산소를 없애고 자기네들끼리 반응시키고 산화시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산화를 좀 더 잘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제고요. 항산화제가 작동을 잘 하려면 오메가3가 충분하게 있는 경우에 더 좋더라라는 거죠. 세포막의 오메가3는 DHA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두 지방산은 움직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활발하고 빠른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은 움직임이 둔하죠. 움직임의 차이는 세포막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세포막의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면 세포막의 구성물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덕분에 호르몬과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포도당과 같은 물질도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둔한 오메가6가 많으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포막의 구성요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대사 속도가 둔화됩니다. The omega-3 is much faster. The omega-3 moves about very rapidly. If we have the membrane and one of these is an omega-3, it will be going around like that very, very quickly and making the whole membrane processes work much faster.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이 활성산소를 없애는데도 이용되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4:1의 비율로 세포막을 잘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젊어지는 피부, 젊어지는 몸, 훨씬 더 대사가 잘 되는 건강한 상태가 된다. 이게 바로 역노화다, 안티에이징이다, 항산화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안정화되어지지 않은 분자라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버리고 그 분자들을 다 깨버리고 분해를 시켜버리고 내 몸에 세포가 망가져간다. 그런 것 때문에 각종 기능이 떨어진다. 항상성 유지가 안 되고 자율 신경 조절이 안 된다. 그걸로 인해서 각종 염증, 질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적절하게 활성산소를 잘 제거를 해주면 그런 일들을 덜 만든다.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항산화제를 잘 챙겨 먹는다.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는다. 공기 중에 있는 전자를 많이 들어오게 한다. 그게 뭐죠?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거, 그게 잘 들어오도록 한다. 가습기를 킨다.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를 켜놓는다. 그냥 쉽게 영양제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비타민C다.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코큐텐, 비타민E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하면 항노화가 되고 역노화가 되어서 점점 젊어질 수 있다. 항상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 식사 때마다 먹어야 되는 게 오메가3다. C다. 이 활성산소,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도 활성산소가 생기고요. 산소를 너무 많이 사용해도 활성산소는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적혈구에서 운반이 되어지게 되죠. 적혈구의 이 표면에 산소가 달라붙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는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폐에서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산소는 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달라붙게 된다. 이 파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이게 산소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형태로 붙고요.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을 한다. 혈관을 타고 흘러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계속 이제 흘러가서 마지막에 세포에 산소를 보내주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이 산소가 우리 세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도 일어난다. 자, 이게 허파 꽈리거든요. 꽈리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꽈리에서 산소가 적혈구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붙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혈관을 타고 계속 흘러가다가 혈관의 바깥쪽으로 산소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있는 조직의 세포들한테 산소가 공급이 되어져서 이 산소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없애서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준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 과정에 포도당이 분해되어지고 나서 나오는 물질이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 가스인데요. 이 가스는 또 혈관으로 들어와서 이 적혈구하고 만나서 다시 이렇게 해서 허파가리로 가가지고 다시 허파가리에서 이산화탄소가 폐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또는 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이렇게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요. 이러는 동안 활성산소는 발생한다라는 건데 활성산소 발생하는 영상을 하나 보시죠.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혈관을 타고 세포로 흡수되는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탄소와 결합해 ATP라는 생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약 5% 정도의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하는데 과다할 경우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활성산소는 우리 적혈구를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적혈구는 원래 이렇게 표면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전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적혈구도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서 서로 밀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가 뭉치지 않는다. 응겨붙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활성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응겨붙게 되어진다. 그 이유가 활성산소가 여기에 있는 전자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를 빼앗긴다. 전자가 뺏기고 나면 여기 원래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던 곳이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적혈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적혈구와 서로 엉겨붙게 되어진다. 이래서 혈액순환이 덜 되어지게 만든다.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진다. 에너지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몸이 차가워진다. 기타 등등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C를 넣어주면 비타민C는 전자를 공급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되어져 있던 곳이 마이너스로 다시 바뀌게 되어지고 이렇게 바뀌니까 옆에 있는 적혈구도 서로 바뀌게 되면 이 적혈구와 이 적혈구가 서로 밀어서 분리가 되어지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뭉친 적혈구가 부러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는 비타민C를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산소는요. 쇠, 철하고는 반응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철이 녹이 굉장히 잘 쓸죠. 자, 이 산소가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하고도 반응을 한다. 잘 붙는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속에 있는 철과 이 산소가 결합을 해서 산소가 운반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적당히 반응하는 수준이고요. 활성산소는 이런 산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빠르게 많이 반응을 한다. 이것은 세포를 공격을 하기도 한다. 혈관을 공격을 하기도 한다. 내 몸에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DNA까지도 부숴버린다. 이런 것이 활성산소다. 이 활성산소는 여기에 있는 이 산소로부터 만들어진다. 어떨 때? 산소가 부족할 때 또는 산소가 너무 많을 때. 이 산소는요. 헤모글로빈에 어디에 결합을 하느냐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헤모글로빈이고요. 이 아래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인데 산소 분자가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과 철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를 운반을 해서
나중에 이 산소를 떨어뜨려주면 세포에 전달이 되어지게 되죠. 자, 옆에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헤모글로빈 분자의 제일 안쪽에 철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 철 분자와 산소의 비공유전자와 이렇게 결합을 한다. 산소의 또 한쪽 끝은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반이 되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합을 하는 이 산소의 전자 배치를 좀 살펴보면 얘는 어떻게 반응을 활성산소보다 덜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어져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지 그런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제일 바깥에 최외곽에 돌고 있는 전자들이 이런 배치를 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좀 전에 철과 산소가 결합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전자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에 이렇게 잘 보면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이 얘는 위로 향하고 있고 얘도 위로 향하고 있죠. 자, 이것도 위로 향하고 있고 이것도 위로 향하고 있고 이것도 위로 향하고 있고 이것도 위로 향하고 있고 반응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려면 이 아래로 도는 전자가 들어와야 된다. 지금 현재 두 개의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 산소가 철과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자가 도는 방향이 이 두 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두 개의 전자가 들어와야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산소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근데 활성산소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산소와 비교해서 활성산소는 왜 반응성이 높으냐 라는 건데요. 요게 일반적인 산소입니다. 그래서 최외곽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스핀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지금 위로 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숨쉬는 산소다. 하지만 슈퍼옥시드 라디칼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전자가 여기는 하나가 채워져 있고 여기는 하나가 지금 비어 있죠. 그래서 한 개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쉽게 반응하는 그런 활성산소이다. 활성산소의 분자 모델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독할 때 쓰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놈. 이놈도 반응성이 높은 분자로 되는데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에서 이 H가 쉽게 떨어져 버립니다. 얘가 잘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결국은 산소 원자 한 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거에 반응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한 개가 있고 하나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다. 일중앙산소 여기는 두 개가 이쪽에 그냥 들어와 버리면 된다.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산소가 되어진다. 그게 활성산소다. 자, 그래서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인 산소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서 반대되는 전자가 들어와야만이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활성산소 종류들은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이 얘 하나가 위로 돌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도는 전자가 한 개만 들어와 버리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자, 이게 아까 과산화수소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런 활성산소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도는 전자가 들어오면 반응을 해버리게 되어진다.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산소와 여기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의 차이점은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이 여러분들이 숨쉬는 산소는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두 개가 들어와야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할 때 이 두 쪽, 두 개의 방향으로 돌고 있는 그 반대되는 전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게 철에 붙어 있는 전자들이 와서 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전자가 돌고 있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여기는 한쪽 방향으로 두 개나 돌고 있어서 일반적인 산소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활성산소들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반응하기가 쉽다. 슈퍼옥사이드가 독한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그런 물질인 이유는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 전자 한 개만 더 들어오면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는 세포를 분해를 시켜버리고 쪼개버리기도 하고요. 결국은 DNA 안에 들어가서 DNA를 분해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활성산소인데요. 자, DNA가 분해가 되어버린다. 결합이 깨져버린다. 여기 하나 없어져버리는 거죠. DNA 염기가 사라져버리는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활성산소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없애는 게 비타민C를 가지고 저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1g을 섭취를 한다면 비타민C를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100% 전부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가정을 해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비타민C 1g을 섭취를 하면 남아있는 활성산소의 양이 먹은 비타민C의 4,425배나 더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타민C 10g을 먹어도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활성산소는 442배나 더 남아있다. 이 비타민C 양의 442배. 비타민C 하루에 100g을 먹어도 남아있는 활성산소는 먹은 양의 44배나 더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없애기도 어렵다. 아무리 먹어도 다 없애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비타민C만 먹을 게 아니라 비타민C 말고도 항산화제가 많이 있죠. 글루타치온, 비타민E, 코큐텐, 알파리포산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항산화제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꼭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비타민C를 먹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항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 영양제들도 항산화를 시켜주는 영양제가 많이 있는데 왜 비타민C냐라는 거죠. 그런 영양제에 비해서 비타민C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값싸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장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항산화를 시켜주느냐, 무엇이 항산화를 시켜주는데 이용이 되어지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비타민C는요, 옥수수 전분으로 주로 만들고 있고 옥수수 전분을 분해를 해서 포도당으로 만든 뒤에 이것을 다시 미생물 처리를 해서 환원형 비타민C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이 모양의 비타민C이고 이것의 화학구조적 특징은 이중결합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이중결합 때문에 여기서 수소가 원래 붙어있던 것이 잘 떨어져 나오기가 쉽고 그래서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 그 수소는 그 상태로 있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이 되어지고 이 수소 이온이 프로톤이고 그 다음에 이 떨어져 나온 전자가 일렉트론이 되어지는 거고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온다. 떨어져 나온 이 일렉트론이 항산화에 많이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항산화를 시켜주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진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오딘 용액인데 이 용액 비타민C를 넣으면 이게 환원이 되어져 가지고 색깔이 없어져 버린 이런 형태로 되어지고 그 화학식은 요 아래에 나타낸 이런 식에 의해서 되어지고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이런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영상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자, 이 아래가 아이오딘 용액이고 여기에다가 비타500이라고 하는 저 비타민C를 저렇게 조금만 집어넣어도 색깔이 이렇게 변해버린다라는 거죠. 전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환원을 시켜준다. 항산화를 시켜준다.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죠. 비타민C만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산에 가면 나뭇잎으로부터 나오는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폭포수 주변에 가면은 또 나오는 마이너스 이온. 이것도 결국은 전자에 해당이 되고 이 전자는 우리의 혈액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뭉쳐진 적혈구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떨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떨어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치료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아낸 또는 경험한 또는 논문을 통해서 또는 여러 임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2019년도 1월 달부터 유튜브에다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가요, 비타민C였습니다. 2000년도쯤에요, 부터 비타민C를 저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키토산을 먹었고요. 비타민C를 먹으니까 몸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비타민C를 하루에 6개씩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어보고 되게 좋으니까 우리 가족들도 먹이고 우리 어머니도 먹이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만나면 계속 먹으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타민C에 관한 효과의 네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두 번째, 유산균이 잘 증식되도록 해준다. 세 번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항산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산소 운반이 잘 되도록 해준다. 이 네 가지입니다. 그냥 제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낸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효과, 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해준다. 피부 조직이나 우리 장기의 조직들이 단단하게 얽힌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콜라겐 합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해산소를 제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철분의 흡수를 잘 되도록 해준다. 이게 식약처에서 인정되어져 있는 세 가지의 효과입니다. 비타민C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요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만들어낸 효과가 바로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유산균 증식을 잘 되게 해준다, 산소 운반이 잘 되게 해준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으며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유튜브 방송에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모두 고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요. 병원에서 치료의 개념 이라기보다는 관리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당이 올라가면 좀 더 떨어뜨리고 약을 좀 바꾸어 보고 혈압약도 좀 바꾸어 보고, 근데 해결은 안 되고 약은 계속 먹어야 되고 약을 먹었더니 계속 부작용은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약물은 피하는 게 낫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 그 찾아야 되는 방법들 뭐 수백 가지의 각종 자연 치유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비타민C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먹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비타민C 이런 것을 먹어보니까 몸이 자꾸 좋아지네요. 좀 더 달라지네요. 건강해지네요. 당도 떨어지네요. 소화도 잘 되네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먹으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게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은 제가 경험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연구도 했고, 그래서 키토산에 관한 영상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올려놓고 제가 제일 정확하고 제일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유튜브에서 키토산에 대해서 이만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그 다음에 드셔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유산균, 뭐 오메가3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은 저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먹을 때 짜게 먹으면 짜다라고 생각되면 먹지 마라, 적게 먹어라 계속 잔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그리고 제 주변에 자연치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그분들 중에서는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분들이 있고요. 소금을 자꾸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소주에다 넣어갖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봤습니다. 술이 덜 취합니다. 그래서 야, 소금이 좋기는 좋구나. 뭐 그러고 말았죠. 그렇게 그냥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자기가 먹었던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되며, 소금은 남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소금이 하루에 얼마나 나갈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으로 소금이 몇 퍼센트가 빠져나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0.8에서 1.3 사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몇 퍼센트가 더 정확할까? 아, 0.9% 정도가 맞는 것 같다. 그 근거는 뭐냐면 혈액이 0.9%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링거도 0.9%를 넣어준다. 물론 0.45%도 넣어줍니다. 혈관에다가. 그러면 소금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0.9%로 소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그럼 내가 하루에 소변을 얼마나 누지? 이걸 또 계산을 해보면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소변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리터에 0.9%의 소금이 들어있는 소변이라면요, 18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리터의 소변을 누면서 0.9%씩 빼낸다면 18g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양은 소변의 염도가 0.9% 정도 나오면 적절한 양을 먹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저의 유튜브 댓글 창에 오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먹어보십시오 하는 영양제를 먹고 굉장히 건강해졌고, 여태 제대로 고쳐지지 않던 질병들이 깔끔하게 사라져가고 있더라. 그래서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들도 많고, 또 그 글들만 모아서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단순한 소화 문제, 당뇨, 혈압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제대로 기본을 하고 있지 않은 몸이 되어져 있으면 못 고치기 때문에, 기본을 하게 되면 그 약물들을 의존하지 않아도 좋아진다, 개선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서 공부한 것도 알려드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도 알려드리고 해서 유튜브를 지금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굉장히 보람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소금과 비타민C 이런 것들을 먹은 것 뿐인데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영양성분의 부족으로 많은 질병들이 걸리고 있구나. 그 영양성분들이 부족하면 고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되어진 거죠. 앞으로도 계속 저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경험,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저의 생각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 2018년 신규 암 등록 환자 약 31만 명.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암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체의 어떤 세포라도 산소가 35% 감소하면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산소결핍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의 산소농도는 약 21%, 세계 최고의 산소농도를 자랑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23%, 7% 미만 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산소, 단 1%의 산소 차이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미래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화제는 비타민C, 헬스케어는 닥터한스가 좋습니다. 네,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활성산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산소의 양은 16kg 정도 된답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양. 그런데 그 양의 약 5% 정도가 몸속에서 활성산소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16kg의 5%란 800g 정도 됩니다. 눈으로 느껴지기에는 뭐 800g이 요만큼 정도밖에 안 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가스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몸의 세포, 그 다음에 그 림프액,
혈액 중에 종, 네, 조직장기에 이 활성산소가 가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지금부터 눈에 보이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 산소의 개념인데 너무너무 반응을 잘하는 활성화되어진 산소다. 반응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반응성 산소다. Reactive Oxygen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반응성 얘기를 하죠. 이 소는요,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그 차염소산 나트륨 안에 소가 한 개가 붙었습니다. 원자. 그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활성산소가 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미생물을 죽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활성산소를 이용을 하는 살균 소독제 중에 한 개가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수를 여러분들 소원에 상처가 났을 때 바르잖아요. H2O2라고 하는 분자인데 H2O라고 하는 물분자가 빠지고 나면 산소가 한 개가 남거든요. 그 산소가 소독을 하는 데 쓰이는 거. 이게 활성산소인 겁니다. 이런 게 우리 몸속에서 생긴다라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이 활성산소가 하루에 800g이나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에 먹는 비타민C의 양이 몇 g입니까? 6g이잖아요. 1대1로만 비교를 해도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